닥쳐! 어장군! 비키시오! 저희가 강장군을 매시겠습니다. 나를 가로막는다면 그대 또한 무사치 못할 것이다. 괜찮습니까, 삼선사? 고맙소이다, 양장. 그게 무슨 소리요? 병부 상서가 삼사사를 공격하였단 말이오. 예, 태우마마. 부인의 죽음을 제 탓이라 하시며 양규 장군이 나타나 도와주지 않았다면 아마도 목숨을 잃었을 것입니다. 삼사사, 병부 상서가 그런 행동을 한 연유가 있질 않겠습니까? 나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흥분한 상태라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무슨 이유가 있었으니 삼사사를 공격했을 거 아닙니까? 글쎄요. 알다시피 이번 강상서 부인의 죽음은 서강변에 나타난 여진족들 소행입니다. 헌데 제가 여진족 출신이니 그 죽음이 나와 관련이 있다 여기나 봅니다. 혹 이번에 서강변을 침범한 여진족의 무리가 삼사사의 부족과 정말로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대장군. 병부상서에게 오해를 사는 것도 억울한데 장군마저 나를 의심하시는 것입니까? 이거 참으로 서운합니다. 대우마마, 유방장군이 그들을 뒤쫓고 있다니 그들이 잡히면 모든 일이 명백히 밝혀질 것입니다. 이번 일은 정말로 억울하옵니다. 지금 누가 병부상서와 함께 있는 것이오? 예부상서께서 병부상서 강정홍 댁에 계신 것으로 아옵니다. 마에태자라. 아니, 신라의 마에태자가 삼사사와 무슨 관계가 있다는 말인가? 저 역시 확실한 것은 모르나 양비는 삼사사가 마의 태자와 필시 연관이 있을 것이라 믿는 듯합니다. 자. 경비는 김치형의 정체를 알아내기 위해 설봉산 한계사를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양비는 김치형과 마의 태자가 관계되어 있음을 굳게 믿고 홀로 그에 관해 조사를 해왔습니다. 확실히 뭔가 심상치 않기는 하구만. 그렇습니다. 분명 양비가 김치향이 숨기는 비밀의 핵심을 찾아낸 것입니다. 하여 그자가 여진족들을 이용해 향비를 해한 것입니다. 허나 서강변 마을을 침탈한 여진족과 삼사사가
관계가 되어 있다는 증거가 없네. 교주도의 북방 동계일대가 동효진의 본거지입니다. 근데 동북쪽에 있는 그들이 배를 타고 개경을 침탈한 것은 이치에 맞질 않습니다. 분명 김치형 그자가 수하들을 동해진인으로 변복시키 이해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네가 삼사사를 찾아간 것은 큰 실수였네. 자네의 행동으로 인해 그전 더욱 철저하게 대비를 하게 될 것일세. 그자를 감시해 증거를 잡는 일이 더욱 어렵게 된 것이야. 예, 우상사. 더 이상 증거 따윈 필요치 않습니다. 이 손으로 그자를 죽일 것입니다. 그로 인해 어떤 처벌을 받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이 사람 강장군, 내 자네의 비통함을 어찌 모르겠는가? 허나 이럴 때일수록 냉정해져야 하네. 향비를 가히 없은 저 아이의 모습을 보시고도 제게 냉정해지려 하십니까? 이보시게 강장군, 그렇기에 더욱 냉정하게 행동을 해야 하네. 생각해보시게, 자네 부인이 자네 이런 행동을 본다면 뭐라 하겠는가? 진상을 밝혀내야 원통한 죽음이 해원되지 않겠는가? 오라버니, 침착하세요. 부디 마음을 가라앉히셔야 합니다. 나 반드시 자네 부인의 억울함은 밝혀내고야 말 것이네. 아니, 자네는 이를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고 참고 기다려주시게. 그리해야만 하네, 강장군. 아무런 증자도 없이 삼사사를 없애려 한다면 그야말로 어리석은 짓이란 말일세. 문인이를 불러 제가 여쭈었던 마이태자나 한계사에 대해 아닌지 한 번만 물어봐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그리 골똘히 생각하십니까? 얼마 전 천추궁사 문인이를 부르셨다 들었습니다. 그렇소만. 문궁사에게 한계사와 마이태자에 대해 물으셨다고요? 이미 모든 것을 문궁사에게 다 들으신 듯한데 내게 무엇을 더 묻고 싶은 것이요? 혹 문궁사를 불러 그리 해괴한 질문을 하신 것이 병부상서 강주의 부인께서 부탁한 때문이지요? 그렇소이다. 일이 뒤를 캐묻는 걸 보니 혹여